예, 진짜, 예? 아,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하고 술을 한잔했는데, 그 여자가 술 한잔 먹고 쓰러졌다고요? 아, 저기 소개팅이 그, 소하고 개하고 만난 겁니까, 그게? 그쪽은 소하고 개. 예. 저희 친절봉사대는 각종 행사나 방송은 바로 갑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친절봉사인데요. 예? 죽고 싶다고요? 안 돼요. 아, 뭐야? 예? 아, 왜 전화를 그렇게 받아?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예, 하고 싶은 대로 전화 받으면 안 되지, 그렇게. 아, 그나저나, 내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나,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휴가 보내달라 했잖아요. 나 휴가. 어허, 이거 또, 과관이네, 이거. 전화 그렇게 받고. 지금 일이 산더미처럼 지금 뭐 밀려있는데 지금 휴가 가고 싶어,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래? 아, 그래? 아, 휴가 못 가.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참어 좀. 참을성 좀 길러. 아, 참. 사람. 아니, 전화 나 받아. 안 돼, 참어. 예, 친절봉사인데요. 도와주세요. 예? 지금 무너진 건물 안에 갇혀 있어요. 빨리 밖에 나가고 싶어요. 빨리 밖에 나가고 싶다고요. 아이고, 좀 참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아. 예? 나 속상해 죽겠어. 끊어. 예. 지금까지 친절봉사대였습니다. 친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되짚어보는 일주일의 일주일 만평. 일단 한번 들어보시려니깐요. 먼저, 사회면 보시겠습니다. 소사이어티. 경찰 범죄 급증. 5년 동안 82%나 증가. 이 경찰청에서 이 국감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예? 각종 범법 행위로 파면된 경찰관이요. 올 상반기만 26명이 됩니다. 이게 말이 좋아지, 이 말이 좋아가지고 범법 행위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아주 지저분하게 짝이 없어요. 예? 고양시에서 일어난 고양시 연쇄 여성 납치 성폭행 사건. 이거는요. 지문도 없고 CCTV도 안 찍혀. 완전 범죄야, 완전 범죄.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범인이 19년 경력의 현직 경찰관이었어요. 이게 현직 경찰관이. 근데 19년 동안 18번이나 표창장을 받았어요. 아니 표창장을 왜 받은 거야? 안 걸렸다고 받은 거냐? 어? 그냥 표창으로 그냥 확 걸려 표창으로 그냥.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에? 경찰이 여자 화장실에다 몰카를 촬영했어요. 지가 무슨 이경규냐? 어? 거기다가 지하철에서 성추행하고 에? 거기다가 조폭한테 돈 받고 뭐 성매매 업자한테 돈 받고 이거는 완전히 경찰 범죄 뭐 종합선물 세트야. 쇼를 해라 쇼. 죄 곱하기 죄 곱하기 죄 곱하기 죄 곱하기 죄 곱하기 죄 곱하기 죄. 물론 일부 경찰관 때문에 정말 대다수 경찰관이 욕먹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경찰 신뢰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면요 앞으로 이런 기사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방범교원 정격 부활. 옛날에 방범이 있었잖아요. 맞다고요. 배방범이도 하고요. 옛날에 그 배방범이 순찰을 쫙 도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취객이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방범이 아저씨 거기서 소변 보시면 벌금이 5,000원이라고요. 그래서 딱 10,000원짜리 줬는데 잔돈이 없는 거야. 배방범이 잔돈이 없으니까 이쪽에서 한 번 더 넣으시라고요. 정말 일부 몰지각한 경찰들 때문에 박봉으로 정말 열심히 근무하시는 대다수 경찰관이 같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관에 조그만 구멍 하나 놔보세요. 건물 전체가 물바다가 됩니다. 예? 정말 내부 구경에 정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경찰관들 여러분께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 다음 연예면 보시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잇따른 연예인 커플 이혼 충격. 야 정말 2007년은 말입니다. 연예인 커플 이혼의 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해외로 촬영을 다니면서 지금 부부애를 과시했던 박철 옥소리 부부. 26년간 인꺼 부부로 살아왔던 양 이영아 손은수 부부.
그리고 얼마 전 실형 선고를 받은 이찬 이민영 커플까지 정말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 연예인 커플 이혼이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요. 이 연예인 결혼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옵션을 건댑니다. 여기서 결혼 발표 하시면서 이혼 발표 예약까지 하시면 50% TC. 응? 거기다가 저 연예인끼리 결혼을 하면요. 이 뭐 혼인 서약이 이렇게 바뀌어요. 옛날에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뭐 사랑하겠습니까? 이랬는데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광고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말입니다. 별거를 해도 아침 프로 한 달에 한 번 출연하고 해외여행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까요. 정말 일반 부부와 틀리게 연예인 커플로 생활하는 거 정말 힘든 거 압니다. 근데 연예인 커플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두십시오. 아니 이봉원이랑 사는 박민선이도 사는데 왜 못 사냐 왜 못 살아? 아니 솔직히 이봉원이 걔 맨날 술 처먹지 사업 들어먹지 제작 들어먹지 거기다 또 이번에 또 연극한대요. 거기다 걔는 뭐 연예계의 마이너스 손이야 연예계의 마이너스 손이야. 나 만드는 얘기면 이렇게 좋아하냐 정말. 아 정말 연예인 커플 이혼 사례가 이렇게 늘다 보면요 앞으로 이런 기사 나옵니다. 반드시 이런 기사 나와요. 사랑과 전쟁 1일 연속극으로 전속 개편. 얘기거리가 많으니까 신고 씨 즐거운 비명. 니들이 이혼을 알아? 옛날에는 사주 예 뵙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얘기거리가 많으니까 넉다리 예 뵙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물론 연예인 커플 이혼 정말 사정이 있고 무슨 뭐 숨기고 싶은 얘기도 있고 정말 제가 뭐라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축하 속에서 결정한 결혼이라면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주일 생각이었습니다. 정답입니다. 이주일이 바라본 오늘의 세계. 맞다고요. 경찰도 연예인도 집안 단속 좀 철저히 하다고요. 자, 지금부터 톱스타 박나래안과 소속사 대표 권재관 씨의 진실 공방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기 가수 박나래입니다. 예, 박나래안. 이번에 고용한 매니저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바람에 고소를 당했다고요? 진실을 밝히게 했습니다. 오히려 고소를 할 사람은 접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매니저가 저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그런 심한 말을 했습니다. 면도기 사다 줄까요? 어? 그게 심한 말인가? 제발 녹화 중에 면도 좀 해! 이거 면도 한 거거든요? 사실입니까?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얼마 전 부류토끼 자선 콘서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요? 진실을 밝히게 했습니다. 잘한다. 행사 관계자분이 제게 어이 박나래 씨! 김태희의 얼굴 이효리를 능가하는 섹시 아빠지 박나래 씨! 예, 이효리보다는 제가 훨씬 낫고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